먼저 탱탱한 홍게살 위에 비린맛 잡아줄 레몬 주스를 넣고 사과도 썰어 준비해줍니다. 백김치 싫어하시는 분 안 계시죠? 저도 엄청 좋아해요. 아삭한 백김치 위에 손질한 사과를 살포시 올려준 뒤 게살도 올려주고요. 돌돌돌 말아주면 끝! 이번 요리 정말 쉽죠? 식감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이 샐러드 들어갈 거 이제 딱 썰어주시고요. 다음은 각종 채소를 썰어준 뒤 플레인 요구르트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후추 나올 때 이제 후추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솔솔 후추를 뿌려주고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넣고 한 번 더 골고루 버무려주면 입맛 돋우는 오이 샐러드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시원상큼한 백김치와 담백하고 쫄깃한 홍어 게살의 만남. 야, 백김치 홍게말이도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이제 싱가포르 스타일의 실리 크랩? 게부터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의 포인트죠. 안에 껍질 안에 들어있는 내장. 절대 이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언제 봐도 놀라운 칼솜씨. 혼자 싸워봤으면 제일 좋겠다. 아이고, 그렇게 좋아요? 다음은 먹기 좋게 썬 오징어를 미리 손질해놓은 홍게와 섞어준 뒤 올리브유를 조금 넣고 잘 볶아주는데요. 요리 그리고 땀과 사투 중인 박 셰프. 바로 그때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시네요. 저 원래 어른들한테 인기 많아요. 그리고 제 나이 또래한테 인기가 없죠. 방금 볶은 재료는 뚜껑을 닫고 3분간 뜸을 들인 뒤 열어주고요. 여기에 잘게 다진 고추와 파프리카를 넣어줍니다.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 그 게딱지라고 이제 게딱지 딱 뜯어서 국물 나왔잖아요. 홍게에 좋은 성분이 함유된 천연 육수 안에 고추장, 케첩, 간장, 기름을 넣고 여기에 달걀까지 넣은 뒤 잘 섞어줍니다. 이 양념을 볶아놓은 홍게에 넣어준 뒤 홍게에 부족한 비타민 C와 섬유소를 채워줄 미나리를 넣고 다시 한번 섞어주면 탱탱한 홍게와 쫄깃한 오징어의 환상적인 만남. 매콤한 양념이 입맛 자극하는 싱가포르 스타일 칠리 크랩 완성. 그리고 홍게의 우아한 변신 백김치 홍게 마리와 오이 샐러드 준비 완료.